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2월 19일 화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.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.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은 지 8개월 만입니다. 법원은 송 전 대표가 금품 수수에 관여한 점이 소명되고 증거를 없앨 염려도 있다며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첫 소식 배준우 기자입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돈봉투 살포 의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젯밤 발부했습니다.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난 지 7시간 반 만입니다. 법원은 우선 송 전 대표가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민주당 당대표 경선 관련 금품 수수의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. 송영길 전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주장했지만 그 전화했다고 증거 인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.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은 보장돼야 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했고요.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송 전 대표의 행위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어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검찰은 250종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. 특히 송 전 대표의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송 전 대표가 차명 휴대전화로 수사 대상자들을 회유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부각했습니다. 송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6,600여만 상당의 돈봉투를 뿌리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와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, 그리고 이 가운데 4천만 원은 뇌물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SBS 배준우입니다.